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선수들 간의 대결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 명은 18살이고, 다른 한 명은 15살입니다. 자, 이를테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선수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명은 10대의 나이로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했을 만큼,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2살 4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럼 이두 선수의 대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2포로 시작이 되고요. 루이 로페즈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흑이 선택한 라인은 자, A6 B5를 빠르게 하고 비숍을 C5 칸으로 꺼내는 아르간 겔스크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걸 그 유행을 이끈 장본인이 바로 또 이제 파비아노 카루아나기도 하고요. 자, 비숍을 빠르게 이제 흑이 꺼내면서 경기를 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리지널 버전의 아르간 겔스크는 이제 비숍 B7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는 이제 비숍을 C5칸 전개해서 이제 비숍 B7과 이제 비숍을 다른 쪽을 전개하는 요 가능성 열어두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던 아르간 겔스크나 혹은 앞에 네오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부르는 편이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오프닝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루이 로페즈이긴 하지만 이게 이탈리안 게임과 조금 성격이 유사해지거든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지금은 비숍이 B5 칸 가면서 루이 로페즈로 갔지만 이게 비숍이 C4에 가면서 그러니까 서로 비숍을 바깥으로 꺼내고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요 이제 그 이탈리안 게임과도 좀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 흑이 A6 B5를 했고 백의 비숍이 B3 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서 일단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경기로 일단 돌아오자면, 자, 이렇게 되면 흑이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도 하고, 비숍 B7의 아이디어가 열리니까, 일단은 흑이 조금 더 개선된 형태처럼 보여도, 자, 그럼에도 백이 A4를 이용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옵션이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장 일단이 있는 일단 오프닝 선택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플락은 안 한다는 C3 하고선, 이 앞서 나와 있는 비숍을 공략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D6를 이용해서 일단 이 비숍과 이 E5 칸을 강화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곧장 D4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싸움을 겁니다. 자, 비숍이 B6 칸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H3부터 하면서 이제 비숍 G4 나오는 걸 방지하고 갑니다. 자, 지금 중앙에서 백이 C3 D4로 올라가면서 공간을 확보했고 일단 긴장을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긴장은 대체로 좀 유지가 되면서 경기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흑이 먼저 잡아주게 되면 이게 백이 중앙을 갖게 되거든요. 자, 2대1의 옵션을 가지면서 이제 폰 전진 가능성까지 생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게 나이트가 C3칸 전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 완전히 확보했고 그다음 나이트 전개, 뭐폰 전진, 그러니까 백이 좀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열려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흑 입장에서는 먼저 잡아주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백 입장에서도 먼저 잡고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잡게 되는 경우라면 이게 백이 갖고 있는 그 중앙에서의 이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환되면서 폰을 맞댔고 사실 D파일 하나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 이거는 승부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이 그러니까 상대 전진되어 있는 폰을 이용해서 뭐 일단 그 큰교환 피해 놓고 자 A4를 활용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옵션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승리가 가능한가는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무승부 이상을 조금 욕심낸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이폰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나이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서 비숍 핀에 걸리게 되면, 이게 나이트가 핀에 걸리면서 이 퀸까지도 이 D4칸을 강화를 못 해줄 거란 말이죠. 지금 흑이 3개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G4칸을 잡고선 들어갑니다. 자, 흑도 그대로 캐슬링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룩이 2원칸 배치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그 포인트가 지금 요 폰은 공짜처럼 보여도 잡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킹이 E파일에 남아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전략적인 그 전술적인 부분으로 비숍이 D5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을 공략하는 플레이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캐슬링이 되고 나면 좀 지켜야 되는 일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술적인 문제만 없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폰을 열고서는 그러니까 이쪽을 공략하면서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룩이 오면 수비가 됐고요. 흑도 룩을 배치하면서 자, 이후에라도 이게 상대가 먼저 안 잡고 들어오니까 일단 잡고서는 E4를 공략하는 일단 플레이를 준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G5로 나가면서 나이트를 핀에 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E4에 대한 압박을 일단은 좀할수 없는 모습이 되죠. 자, 그건 H6로 비숍 밀어내고요. 그다음 비숍 전개하면서 자, 나이트까지 수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결국 이 비숍 D5에 오는 거는 방지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핀만 풀어내고 나면 폰 잡고 들어가면서 이 포를 바로 타격하면서 이제 흑이 오히려 이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자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 G5의 중요한 일단 전략적인 일단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퀸이 D3칸 올라가면서 일단 위치를 바꿔주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 좀 꼬인 부분은 이제 흑이 먼저 폰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이트 이렇게 그 BD2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퀸의 길이 끊기니까 이게 D4칸에 대한 수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퀸을 먼저 올리고 자, 그다음 나이트 D2로 일단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마뉴 미슈르가 바로 이제 싸움을 걸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성이 있는 선수기도 해요. 자, 나이트 A5로 가면서 자, 상대 비숍을 위협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숍 B7의 이 길을 열어주는 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퀸이 올라오면서 E4를 지켰지만 다시 한번 G5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움이 한번 걸리는데, 자, 여기서 플래그 나는 데가 비숍 C2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 여기서 이제 아마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G5까지 밀고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도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E4칸이 3개로 지켜지긴 하지만 이게 퀸이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을 빼는 순간 이제 열리면서 그대로 여기서 이제 폰 잡히고 들어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폰 잡는 경우라면 자, 비숍 들어오면 사실상 거의 이제 룩을 내줘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곧장 나이트 희생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싫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이트 전개하면서 풀어 갔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이제 좀 단점이라면 이게 나이트 비숍 교환이 되면서 일단 이 더블폰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폰 교환이 되고 나면 이 비숍상이 좀 열려있는 상황에서 살짝 백이 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 옵션이긴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비숍을 뺐다는 건 이제 G5 됐을 때 이제 희생밖에는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나이트 희생이 들어갔고요. 결국 폰두 개랑 나이트가 교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애들 백 입장에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면, 일단은 퀸이 리프트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G3라든지 뭐 F3 바로 연계가 되면서 상대 이 킹이라든지 이 핀을 좀 공략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룩이 뭐 리프트 되는 이제 가능성까지도 일단 좀 열려 있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퀸이 배치되면서 이제 나이트를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 D2로 일단 전개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퀸이 C8칸 가는 이 수가 이제 물음표 하나를 받으면서 일단 약간의 실수가 됐는데,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퀸 D7이 조금 더 좋은 수라고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이제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게 이 대각선에서 결국 퀸이 E6칸에 오겠다는 아이디어는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좋은 칸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되면 이 퀸이 위치가 살짝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E5 폰을 잡았을 때 사실 흑 입장에서는 폰으로 잡고 싶단 말이죠. 자, 이래야지 이 비숍 대각선을 이제 막는 건데, 이게 퀸이 잘 지켜져 있는 듯 보여도 사이수로 비숍 나이트 교환하면서 체크 한번 들어가면 이 퀸이 잡히죠. 자, 그렇다면 이 교환을 했을 때 이제 결국 이제 룩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뭐 당장으로서 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나중에 이 폰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거든요. 자, 이건 백에게 공격기물 하나 더 주니까 지금처럼 이 코킹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선택하기에는 좀 손이 잘 가지 않는 일단 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퀸이 조금 더 안전한 칸에 일단 배치가 되는데, 근데 이 체스닷컴 이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수가 됐어요. 자, 퀸이 G3칸 가면서 이제 킹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비숍이 움직여주면서 자, 킹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나이트 H7으로 일단 풀어내려고 하죠. 자, 백은 여기서 상대 폰을 잡고선 일단 E5칸을 교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비숍이 E7칸 들어가는데, 이 수가 이제, 이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이제 수가 되고 말았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상대 킹을 좀 몰아세우는 그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컴퓨터 상으로는 여기서 비숍 F4로 뒤로 빠지는 게 최선의 수였다곤 해요. 자, 그러면 킹과 E5에 대한 일단 공격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상대를 좀 몰아세울 수 있고, 그 다음 E5 폰을 이제 확정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룩을 희생해서 수비한다 그러면 지금 앞서 그 나이트를 내줬는데, 나이트 비숍 때 이제 룩 교환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물 균형의 수도 맞고, 오히려 이제 폰을 잡아낸 것과 그 다음 상대 킹을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자, 이건 오히려 이제 백이 조금 더 득점하는 그 모습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F6로 막는 경우라도 이게 결국 이제 비숍을 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비숍의 대각선이 열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 전술적으로 비숍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근데 이건 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잡고 나서 E5를 지체 없이 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트가 뒤로 가는 경우 이제 비숍을 던지면서
자, 끌어 내놓게 되면 나이트 2포 가서 침투하는 것과, 그다음 상대 잡는 경우라면 이제 룸리프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자,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엔진상으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비숍 E7도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킹이 HA칸으로 가기는 어렵죠? 그 다음 지금 이두 칸을 끊어버렸고, 또 G파일을 잡았기 때문에, 자, 킹이 이제 구석으로 가는 옵션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지금 무게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체크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킹을 앞으로 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G파일 끊어놨으니 이제 결정타를 날리면 되거든요. 자, 나이트 F3 갔다라 나옵니다. 자, 이게 프라그 나간다가 이제 그 준비했던 이제 수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꽤 강력한 위협을 걸게 되거든요. 자, 지금 당장으로서 비숍을 그냥 내주는 셈인데, 근데 지금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바탕으로 이거는 백이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흑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이트를 그냥 움직여볼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백이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가 나이트 G5라 그래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지금 나이트를 잡을 순 없죠? 자, 잡는 순간 퀸 들어오고 비숍 들어와서 어두운 칸딱 공략하면 그대로 이제 체크메이트가 되니까 잡을 순 없고요. 근데 이제 나이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게 퀸이 H4로 가서 이렇게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나이트가 지켜졌기 때문에 이제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흑이 이제 룩으로 비숍을 잡는 경우라도 자,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킹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킹이 이 상대 진영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체크메이트에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경우라면 체크메이트고 그러니까 앞으로 온다 그래도 어두운 칸 잡고 밝은 색 칸이 이제 비숍이 가면서 이제 확보하면서 자, 이렇게 또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이트 G5를 당장에 좀 이제 방지를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을 먼저 잡게 되면 일단 못 올라오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백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나이트가 G5가 아니라 H4를 이용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죠? 자, 그럼 나이트가 F5칸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킹이 딱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내려오게 되면 비숍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체크메이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트 들어왔을 때 거의 퀸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일단 흑이 좀 수비가 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나이트가 앞을 막아서 이 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묘하게 킹이 G6로 못 가거든요? 가면 이제 포크에 걸리면서 또 퀸이 잡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제 뒤로 빠지게 되면은, 자, 퀸 체크 따라 들어오면서 이 G7칸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아비마뉴 미슈라가 이제 최선의 이제 수비를 보여주죠. 자, 퀸이 E6칸에 가면서 이제 킹사이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러면 나이트 G5가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어두운 칸 문제 때문에 잡을 수는 없다고 봐도, 자, 퀸이 G6칸에 딱 배치되고 나면 이제 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킹의 안전을 얼추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프라그 나간다가, 자, 나이트 G5가 아니라 H4로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 수가 또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X마크를 받게 되는 자,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엔진상으로는 E5 폰을 여기서도 잡는 게 최선이었다곤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G4를 이용해서 또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하게는 이 밝은색 비숍 대각선 열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비숍을 좀 내주는 일단은 결과가 돼요. 그니까 비숍을 좀 내주고선, 그니까 기물 두 개를 희생하고선, 그니까 비숍 대각선 열고선 싸우는 건데, 뭐 이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이게 뭐 무승부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전에서 쉽지 않은 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 H4가 결정이 됐고요. 자, 여기서 룩이 G5에 오면서 이제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F5칸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수비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죠? 자, 킹이 내려오면 이제 체크메이트가 되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퀸으로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나이트 내주고선 룩과 교환하면 좋을 듯 보여도 지금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룩을 못 잡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제 한발 물러서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니까 킹이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 체크 들어왔을 때 이제 구석에 숨게 됐어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그 우당탕탕하고 싸웠던 일단 그 상황은 끝이 났고, 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이거는 흑이 그 공격을 그 이제 막아내고, 그러니까 수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산을 해보면, 그리고 폰두 개와 나이트를 교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이 조금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나이트가 결국 이제 오면서 좋은 위치를 확보한 건 있어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고, 그다음 이 비숍까지 지켰지만, 근데 결국 기물을 희생하고 들어간 공격이라면 상대 킹이 노출이 돼 있어야 이게 어떤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흑의 킹이 매우 안전해졌고 오히려 G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모습을 잡았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이제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룩이 D파일 잡고서 일단 플레이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자, 비숍부터 몰아내려고 하죠. 일단 오픈 파일 자체는 백이 틀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흑이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C4 들어가면서 이제 곧장 상대 진영을 압박을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가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데, 자, 이후에라도 나이트 교환이라든지, 자, 이렇게 또 흑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가면서 나이트를 핀에 걸고 일단 단기적으로 B2폰을 좀 수비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4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얼추 흑이 다 수비가 되는 모습이죠? 오픈 파일을 잡았지만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A 파일을 열고 들어간다 그래도 자 여기서 일단 공격할 수 있는 일단 포인트는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핀도 빠져나갔고, 자 여기서 이제 교환 후에 자 B폰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백은 이제 더블링하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이트가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더블링도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긴 하고요. 자, 비숍이 가서 이제 나이트 제거하려고 일단 준비하는데요. 자 교환하고 자 그다음 더블링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이러면은, D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대 약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요거 잡아내고 나면 그래도 백이 좀 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엔드게임에서 좀 이제 버텨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은 비숍색이 반대기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흑이, 기물이 하나 많다라고 하는 점, 지금 이 나이트가 결국 그 공격에 가담하는 순간부터는 좀 경기가 기울게 될 거거든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일단 약점을 수비하는 상황이 됐고요. 자, 백은 G4까지 올라가면서 F5 칸을 막아둡니다. 자, 이러면 D6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결국 이 통과한 폰을 앞세워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비숍이 C6 오면서 이제 흑이 오히려 이제 반격을 준비하죠. 자, 지금 E4 폰을 좀 지키기가 쉽지 않아진 모습이 됐어요. 자, 지금 퀸이 F5 가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좀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교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자, 지금 결국 D6를 이러면 공략을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D6를 뚫고 가게 되면 이 비숍 밀어내면서 통과한 폰을 앞세워 공격한다거나, 그 다음에 상대 폰 구조가 또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략을 할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퀸 F5가 됐을 때, 자, 여기 노릴 수 있는 게 비숍으로 폰 잡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퀸이 비숍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수고, 자, 여기서의 교환이라면 이제 흑 입장에서 오히려 반갑죠? 자, 이러면 D6도 지켰고, 자, 그 다음 퀸 교환까지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굳혀가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룩으로 지켜놓고, 그 다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흑이 그냥 F5로 밀고 나와버리죠? 자, 지금 이게 G파일에 그 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퀸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환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앞서와 좀 달라진 부분은 지금 더블링 된게 풀렸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비숍이 공격받았을 때, 지금 이게 D6를 잡고선 같이 비숍을 못 때린다는 뜻이 되죠? 자, 그 다음 또한 가지 문제가 이게 비숍을 살리자니, 이게 이 비숍 대각선에서 H1에 들어오는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려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락 없이 이제 비숍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자, 딕시는 잡고 올라가지만, 자, 마이너 피스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비숍을 뒤로 빼면서 일단 대각선 유지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룩으로 때리는 것도 고민해 볼 수는 있긴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체크가 일단 선수고, 그 다음 잡는 경우라면 이제 체크메이트가 되니까 일단 못 잡게 할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룩으로 막은 경우에 요게 살짝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니까 다시 한번 이 체크메이트 위협으로 풀어낼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숍이 잡히고 나서, 그니까 요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게 조금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폰 구조가 좀 약하고, 그 다음 나이트는 엔드게임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힘을 못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숍부터 좀 안전하게 배치해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대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이트가 이제 공격에 가담을 했다는 뜻은, 이건 확실하게 흑이 좀 승기를 잡아가는 일단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 지금은 약점 폰도 이 나이트 포크를 이용해서 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들어가면서 H3 칸 끊어버리고 룩으로 침투하려고 해요. 자, 여기 허용하면 H1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이 비숍을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자, 포크에 걸어서 잡는 듯 보이지만, 룩은 지켜줬고, 자, 나이트도 수비합니다. 자, 이제 상대 폰 잡아내고, 일단 이 상대의 모든 폰들을 제거하고, 자, 폰 5개로 어떻게 버티는 자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만, 자, 근데 차마 상대 폰을 잡지 못했어요. 자, 체크하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걸 잡게 되면 이게 지금 나이트와 룩이 결국 하나는 잡히는 상황처럼 보여도 이게 룩으로 H3를 잡는 이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룩을 잡는 경우에 포크에 걸리면서 자,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될 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흑이 간접적으로 자, 폰을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최대한 버틸려고 하는데, 자, 일단 좀 여의치가 않고요. 자, 상대편을 잡았을 때 당연히 루기 H3 잡고 들어갔을 때 요걸 이제 못 잡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폰이 계속 잡히는 모습이고, 지금도 잡는 경우라면 이제 포크가 있으니까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고, 자, 결과적으로 체크 한번 마지막 넣어보고, 자, 플레이가 나간다가 항복을 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김무리생이 나오고부터 굉장히 경기가 좀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은 흑이 걸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이 싸움을 일단 걸면서 들어갔는데, 자, 근데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좀두 선수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제 승부를 겨뤘습니다. 자, 플레이가 나간다가 이 나이트 기동부터 해서 일단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잘 활용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제 흑의 수비가 좀 탄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뚫어내지 못하고 경기가 이제 흑의 승리로 넘어가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